마지막으로 발바닥 굳은살 제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바닥 굳은살 제거는 발바닥에 생긴 굳은살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발바닥 굳은살 제거는 직접 하는 방법과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발바닥 굳은살 제거를 할 때는 스크럽제나 각질 제거제 혹은 발 각질 제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바닥 굳은살 제거를 할 때는 피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발 각질 제거기나 다른 도구를 사용할 때에는 너무 깊게 긁지 않도록 주의하며 피부에 빨간 자국이나 통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발바닥 굳은살 제거를 통해 굳은살을 제거한 후에는 발의 충분한 보습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습 크림이나 오일을 사용하여 발을 마사지하며 관리하면 발의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